안녕하십니까. 텃밭농부입니다. 네, 오늘도 흐린 날씨가 계속되는데, 오늘 꽃이 이제 만개를 하고, 지금쯤 이제 수박밭을 만들 때가 되었습니다. 이 수박은 그 대표적인 여름 작물이죠. 그래서 밤 기온이, 밤 9시 이후에 기온이 최소한 영상 10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그때쯤, 그러니까 한 5월 초순이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제가 키우고 있는 모종들 키우고 있는 데입니다. 여기 이제 복수박이죠. 예, 복수박은 이미 본잎이 벌써 한 개가 나왔습니다. 예. 근데 여기 보시면 요게 수박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떡잎이 피고 요거 하나가 이제 본잎이 살 나오네. 요놈은 아직도 모자를 아직도 뒤집어 쓰고, 예. 요놈들도 마찬가지고, 요렇게, 예. 껍질을 요렇게 뒤집어 쓰고 올라오세요. 요 딱 벗겨지면, 이제 떡잎이 탁, 요렇게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요놈도 그렇고. 그래서 아직은, 수박 모종이 요래 어려 보이지만, 5월 초순 되면은, 예, 많이 큽니다. 이거는 이제 미니 단호박인데, 이거는,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저기는 오이도 그렇고, 예, 단호박. 참외도 제법 크고, 예, 토마토도, 예, 제법 크네요. 예, 5월 초순에 심으면 딱 맞을 만큼 이렇게 이제 키우면 됩니다. 자, 이곳이 이제 능굴성, 수박, 참외, 호박 같은 이런 걸 이제 심을 밭입니다. 예, 요게 이제 액비통이고요. 이건 지금 퇴비 만들고 있는 거. 자, 여기에 이제 지난해 엄청난 비가 왔을 때 물 빠짐이 좋지 않아서 올해는 이곳에 수로를 좀 깊게 확보를 했습니다. 이 언덕배기 위에 여기가 논이기 때문에 그 위에서 엄청난 양의 많은 물들이 내려옵니다. 그래갖고 이 수로를 통해서 빠져나가는데 그 빠져나가는 속도가 비가 엄청나게 내리게 되면 더디죠. 그러다 보면 이쪽 밭으로 해서 흡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흙이 물기를 많이 머금고 오래 있다 보면은 세균들도 이동을 해와서 침투를 해서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제 이 수박은 모든 작물이 다 그러하지만 물주기보다는 물빠짐이 훨씬 중요합니다. 많은 초보 농사꾼들은 물을 어떻게 주어야 되는지 신경을 쓰는데 사실은 물 빠짐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텃밭 농부가 제일 크게 강조하는 게 토양 만들기죠. 예, 퇴비를 넣어서 3주간 물 줘서 토양을 물리적으로 아주 좋게 만들어 놔야 된다. 그러면 작물이 잘 자란다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물 빠짐입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1시간 내로 흔적도 없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토양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수박밭을 만들면서 그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있는 이제 이 퇴비를 수박, 참외, 호박 같은 이런 능굴성 작물들은 처음에 밑거름에 질소질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밤꽃을 맺지 않는 아주 좋지 못한 버릇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면 새끼 안 놓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잎과 줄기만 키우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반에 밑거름으로 질소질을 너무 많이 넣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하는 걸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빠짐을 좋게 하기 위한 수로 확보 및 두둑의 높이. 그리고 세 번째로 수박은 높은 두둑보다는 넓은 두둑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수박은 뿌리가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넓게 분포를 합니다. 얕게 그리고 넓게. 그럼 뿌리가 얕고 넓게 분포하기 좋도록 그렇게 두둑을 만들어 줘야 잘 자랍니다. 그 세 가지 점을 제가 강조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일 전에 이곳에 칼슘 유황 비료를 넣어서 열심히 물주기를 해서 이제 토양의 그 산성화를 중성 토양으로 바꿔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게 이제 퇴비를
평당으로 한 계산했을 때 한 8kg 정도, 7에서 8kg 정도로 넣을 계획입니다. 자, 이제 퇴비를 잘게 부숴서 로타리를 치기 전에 이제 고루 섞어 줍니다. 계산을 해보면 이제 이게 한 평당 한 8kg 정도, 그러면 이제 두 평 남짓 이상 깔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퇴비를 넣으면서 수박의 두둑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따라서 뿌리는 방향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여기에 수박을 심어서 이쪽으로 쭉 유인을 해와서 수박을 매달 것인데, 뿌리가 저기에 심으면 여기까지는 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두둑은 한 절반 정도까지만 두둑을 만들면 됩니다. 이쪽으로는 뭡니까? 뿌리가 오는 것이 아니고 줄기가 여기까지 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줄기 가는 곳에는 퇴비가 필요가 없잖아요. 퇴비는 뿌리 있는 쪽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 퇴비가 절반, 저쪽 절반으로만 있으면 되겠죠. 이쪽으로는 와 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되겠죠. 그걸 잘 생각을 하시고 퇴비를 깔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토양에는 퇴비를 넣어야 미생물의 활동에 의해서 미생물들이 이 퇴비 속에 들어있는 유기물들을 먹이 삼아 활동을 하다 보면 아주 물리성이 좋은 토양으로 만들어줍니다. 즉, 푸슬푸슬한 때알 구조로 만들어주죠. 그래서 내가 계실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퇴비를 3주 전에 넣고 꼭 매일 흠뻑 물주기를 하면 3주 후에는 멋진 토양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노상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작물이라도 심어 놓으면 이 한번 보세요. 이게 막 두드리도 안 깨질 정도로, 이제 물론 이 밑에서 고랑을 파면서 올라온 흙들이지만, 이렇게 딱딱하고 돌덩이처럼 굳어 있는 이런 땅에 수박 심어 놓으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여기에 퇴비를 섞고, 이 한번 보세요. 이 제대로 돌덩이 같잖아요. 물론 이건 돌인데. 그래서 이 땅이 3주 후에 어떻게 변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생물들이 활동을 하면서 토양의 구조를 바꾸어 놓습니다. 그것이 퇴비를 넣는 가장 큰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이 속에 소똥과 닭똥이 들어있어서 그름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자, 다섯 포대의 그름을 뿌렸습니다. 보시면 절반으로 나누어서 폭을 오른쪽에 치우쳐서 퇴비가 많이 들어갔죠. 왼쪽으로는 아예 안 들어갔죠. 그곳으로는 나중에 수박에 넝쿨이 유인될 자리니까 전혀 필요가 없고요. 오른쪽에 뿌리 내림할 자리에만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 이제 지금부터 액비들을 보충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액비통은 제가 사용하는 요거는 천매암 액비입니다. 천매암. 이거는 각종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아주 이렇게, 그리고 흙물은 누렇게 잘 만들어져 있죠. 처음에 이제 이 깻묵 액비를 만들다 보면 이 바삭 말라 있던 깻묵들이 물에 젖어서 위로 붕 떠가지고 이 위에 그냥 다 덮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깻묵이 거의 안 보이죠.
밑에 다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깻목이 위로 떨 때,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은, 이거 왜 이런가 정상인가 아닌가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 그건 정상입니다. 근데 계속 이 바가지로 좀 저어서, 자꾸 저어주면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안 떠오릅니다. 예. 자, 여기에 모기장 그물을 덮고, 예. 맑은 물만, 예, 꺼내서.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깻목 액비는 아주 좋은 천연 액체 복합비료입니다. 예. 이 속에는 질소, 인산, 칼륨이 고루 들어있고, 손쉽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 영양도 아주 좋습니다. 특히 좋은 거는 이 속에 수많은 미생물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미생물들을 땅 속에 같이 넣어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 중에 하나죠. 그냥 이렇게, 예, 고루 뿌려주면 됩니다. 목적은 거름기 투입 및 미생물 투입입니다. 자, 또한통더 가지고 왔습니다. 자, 깻목 액비는 다 쓰고 나면, 예, 이 그물은 깨끗이 씻어 놓고, 드러낸 만큼 또 물을 가득 채워둡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또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여기에 또 신선한 물이 투입이 되면서 이 속에 들어있는 미생물들이, 예, 호흡하기 좋은 산소가 공급이 되고요. 그리고 양이 또 늘어나게 됩니다. 예. 그러면 또 다음에 또 쓰고 계속 그렇게 반복하면서 또 깻목이 부족하면 한 덩어리 더 집어넣고, 예, 이렇게 유지 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할 사항은, 파리들이, 예, 여기에 알을 깔라고 호시탐탐 노리기 때문에, 예, 그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뚜껑이 열릴 때는, 예, 파리들이 여기 알을 깔수 있다라고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서 쓰고 있는 음식물 액비입니다. 예, 음식물 찌꺼기들이, 예,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거 이렇게 집어넣고, 예, 아주 멋진 그림이 됐죠. 예, 이렇게 또 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그물망을 이렇게 덮고, 국물만 떠내면 됩니다. 이 음식물 액비도, 예, 아주 좋은 액체 비료입니다. 예.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이 음식물 찌꺼기들을 통에다가 담아서 물 부어 놓고, 예, 부엽토나 퇴비 한 움큼 넣어서 미생물 투입해 놓으면 멋진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이 미생물들의 힘이라는 게요, 이게 전부 미생물들이 이게 먹이 활동하면서 깔가먹고 나온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잔잔하게 물에 녹을 만큼의 크기로 만들어낼 수가 없죠. 믹서기로 갈아가지고 한다 해도 이렇게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숙이 되면서 또 발효가 되고, 예, 이러면서 그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골에 살면서 어떤 분들이 댓글을 그려놨던데, 버릴 게 없네요 하는데 진짜입니다. 예, 버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뭐 풀들 이런 것들도 다 잎이 만들어도 되고, 또 작물들 가지 이제 다 뽑아서 꺼내면 또 그거 썰어서 퇴비 만들고, 예, 이거 이제 음식물 찌꺼기 이러다 나중에 이제 너무 많이 차면 이것도 퇴비에 넣어 놓으면 또 멋진 퇴비가 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깻목 액비와 마찬가지로 열려 있는 순간에 파리들이 덤빕니다. 예, 그래서 뚜껑을 항상 이렇게 딱잘 닫아 놔야 됩니다. 자, 1차로 이제 여기에 깻목 액비가 아까 주어졌죠. 예. 이제 2차로 음식물 액비. 또 마찬가지로 한 평당, 예, 한1 내지 2리터 정도.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수박은 질소질 성분이 너무 많으면 잎과 줄기만 키우려고 하면서 열매가 매달리는 암꽃을 빨리 피우지 않습니다. 예, 수꽃만 잔뜩하게 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거름으로 너무 많은 질소질을 넣으면 오히려 예, 좋지 못합니다. 예, 한 통 더 퍼 가겠습니다. 자, 음식물 냄비도 마찬가지로 다 퍼내고 나면 예, 요 망을 깨끗이 씻어서 예, 그리고 줄어든 만큼 또 가득 채워 놓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거품들이 아주 굵은 거품들이 생길 거예요. 거품이 생긴다는 것은 거름이 잘 만들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 물을 부어 이렇게 강하게 부어도 거품이 안 생기면 그건 거름이 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거품들이 많이 생기죠. 예. 이건 거름이 잘 만들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절대 이게 썩은 게 아니에요. 예. 발효가 되고 있는 거예요. 부패가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예, 물을 붓 때 한 통에서 한 5cm 정도는 예, 남기고 예, 그렇게 부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되는 얘기지만 이 음식물 찌꺼기라는 거는 시도 때도 없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액비를 쓰는 거는 내가 시도 때도 없이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음식물 액비가 나오는 것보다 사용하는 빈도가 적습니다. 따라서 너무 물을 가득 부어 놓으면 음식물 액비 갖다 부으면 홀로 넘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만큼은 예, 이렇게 딱 한 5cm 이렇게 남겨 놔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뗏목 액비와 마찬가지로 주변에 있는 파리들이 호시탐탐 노립니다. 왜? 여기에 알가스 새끼들 딱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항상 노리기 때문에 예, 뚜껑을 잘 덮어 놔야 됩니다. 그래 놓고 예, 주변을 깨끗이 해 놓으면 예, 파리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음식물 액비 한 통 더 넣겠습니다. 자, 이곳은 제가 오줌 액비하고 바닷물 액비를 모아 놓는 곳입니다. 예, 통들이 그 햇볕에 노출되면 상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커버를 해 놓고요. 여기 보시면 요게 바닷물입니다. 바닷물 퍼다 놓은 거죠. 예, 한 말.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오줌. 이 오줌은 여기서 받아서 모아 놓은 지 2주 이상 된 그런 오줌입니다. 자, 여기 오줌 액비. 이 오줌은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죠. 천년 액체 질소 비료입니다. 이거는 우리 선조들이 수천 년 동안 사용해온 유기농 액비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그대로 뿌려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퇴비에서 부족해질 수 있는 질소가 투입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수박은 질소질 거름이 너무 많으면 꽃을 안 피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질소를 또 추가로 넣느냐라는 의문이 생길 건데 이 정도 양 가지고 많다고는 할 수는 없고요. 많다라고 할 정도는 어느 정도냐 하면 이렇게 해놓고도 불안해서 여기에 NPK 복합 비료를 또 넣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제가 말리고 싶다 이런 겁니다.
여기 NPK 복합비료 더 넣으면요, 이 수박은 너무 그름기가 많아져서 한마디로 말해서 암꽃을 안 피웁니다. 예. 그런 경향이 뚜렷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열매를 매달고 나서, 즉 수분 작업이 끝나갖고 수박이 딱 열리면 그때부터 예, 추비, 즉 우끄럼을 좀 더 주는 것이 예, 효과적입니다. 너놈들 성질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예, 저는 여기에 이제 퇴비 한 평당 7 내지 8kg에 깻목액비, 음식물액비, 오줌액비, 바닷물액비, 그리고 천매암액비 이런 걸 이제 한 평당 1 내지 2리터씩 이래 넣고요. 그리고 나서 밭을 갈아서 3주간 열심히 물주기를 하고, 그리고 심어서 열매가 열리면 그때 또 추가로 액비들을 줍니다. 자, 요거는 이제 바닷물 액비입니다. 바닷물 액비는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바닷물 속에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미네랄이 여기에 다 녹아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평당 한 1리터 정도. 혹자들은 이 바닷물이 짠데 그걸 밭에 주면은 작물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라고 걱정들을 하시는데, 전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 정도의 염분은 한마디로 말해서 비 오면 다 녹아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속에 들어있는 각종 미네랄들이 이 토양 속에 남아서 예, 수박이 크는데 도움을 줄 겁니다. 자, 다음은 천매암 액비입니다. 이 천매암 액비는 제가 천매암 액비 편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건 지금 천매암이 우러난 맑은 물이죠. 이건 옆면 시비 할 때 사용하면 좋고, 여기 휘휘 저어서 밑에 가라앉아 있는 천매암들이 위로 다 또 올라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양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천매암 액비는 천매암이라는 그 돌을 가루를 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천매암이라는 암석은 이게 화산이 터져서 녹아서 나온 용암이 아니고 퇴적암입니다. 퇴적암.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던 온갖 동식물들이 거기 파묻히고 썩어서 오랜 세월이 거치면서 돌이 된 거죠. 퇴적암. 그 속에는 많은 동식물들이 죽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돌 속에는 다양한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물들이, 식물들이 먹고 자라는 데 필요한 17가지의 원소가 다양하게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그중에서 특히 질소, 인산, 칼륨 같은 걸 빼고 미량의 원소들을 보충을 해주는 데는 아까 넣었던 바닷물하고 이게 미네랄 많은 천매암 액비, 이걸 토양을 만들 때 같이 섞어주면 아주 좋은 효과를 봅니다. 한 통 더 뜨가겠습니다. 이렇게 돌가루가 이렇게 물 위로 붕붕 떴죠. 그래서 색깔이 투명하지 않고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토양에 들어가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퇴비 평당 한 7, 8kg 넣고, 그 다음에 깻목 액비, 음식물 액비, 또 오줌, 바닷물, 천매암 액비, 이렇게 다섯 가지를 평당 한 1 내지 2리터씩 이렇게 넣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밑거름을 넣고 토양을 만든 다음에 수박을 키우면 10kg가 넘는 통 큰 수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고맙게 생각했던 것은 저기 남태평양의 피지에서 처음으로 그 수박을 농사 짓는 사람들이 질문을 해와서 아는 대로 대답해 드렸더니
2년에 걸쳐서 500통이 넘는 수박을 잘 키워서 수확했다고 고맙다고 댓글이 왔을 때 가장 뿌듯했습니다. 내 손으로 키우는 이 통 큰 수박, 이걸 올해도 이 자리에서 이 텃밭 농부가 어떻게 키워서 맛있게 한여름에 시원한 수박을 먹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계속해서 영상 드릴 테니까 관심 가지고 봐주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관리기를 이용해서 또 고루 섞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관리기를 이용해서 아주 부드럽게 흙을 이제 섞었습니다. 이게 이제 완벽하게 섞이진 않았지만 또 12줄 쇠사랑으로 이제 투둑을 만들면서 또 고루 섞으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한 절반에서 이쪽 왼쪽으로는 아예 퇴비도 안 들어갔고 섞지도 않았죠. 왜 그러냐면 이쪽으로 나중에 넝쿨 올 자리니까 그름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나중에 잡초 못 크게 검정색 부직포나 제초 매트를 깔아서 그렇게 관리를 할 거고요. 그럼 지금부터 여기 이제 쇠사랑을 이용해서 투둑을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투둑 만드는 데 있어서는 높이와 폭 그리고 물빠짐입니다. 물빠짐 1번, 두 번째 폭과 높이입니다. 물빠짐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높이는 결정이 되는데 높이가 너무 낮으면 뿌리 내림이 깊지가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 한 20cm 이상의 두둑은 높이를 만들어 줘야 토심이 확보가 돼서 수박의 뿌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깊이가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수로가 확실하게 있을 경우에는 물 빠짐이 좋도록 옆에 고랑만 잘 만들어 주면 억수같이 내리는 그 비가 순식간에 빠져나가야 됩니다. 특히 수박이 익어가는 장마철에 비 많이 와서 빠지지 않으면 수박 뿌리들이 물을 한껏 들어 마셔가지고 수박이 터져버립니다. 열과 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 빠집니다. 그걸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이 충분히 빠질 수 있도록 수로를 먼저 만듭니다. 자, 두둑 한 개를 완성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수로를 확보를 하고요. 물론 여기는 메인 수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쭉 빠져나가는 메인 수로죠. 이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는 좀 한 30cm 이상 올라오게 그렇게 두둑을 만들고 여기는 수로를 이렇게 확보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흘러내리는 물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쪽 저쪽으로 빠져나가게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수로를 양옆으로 확보를 하고 그리고 두둑은 이제 한 폭 2m 정도 여기에 두 포기를 심을 겁니다. 이 정도의 한 포기 그리고 이 정도의 한 포기 이렇게 해서 수박을 여기 두 포기 심어서 저쪽으로 유인을 해 갈 거예요. 이쪽으로 쭉 유인을 해 가면 뿌리는 여기까지 오겠죠. 여기까지 뿌리가 오고 이쪽으로는 넝쿨만 갈 겁니다. 그러니까 넝쿨만 갈 자리니까 그러면 필요 없으니까 퇴비 넣은 흙은 여기에 집중을 해 놓는 겁니다. 이렇게 넓고 높게 여기에 이제 수박을 두 포기를 심어 놓으면 면적상으로 뿌리가 넓게 퍼질 수 있을 만큼 면적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쭉 두 줄을 이렇게 유인해 오면
수박을 유인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 영상에 수박편에 많이 있으니까 미리 참조를 해 두시고, 또 유인을 해갈 때는 제가 그때그때 또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예, 많이 딱딱한 건 삽을 이용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요 12줄 쇠사랑만 해도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름이 들어가 있는 흙은 이쪽으로 올려서 한 20-30cm의 두둑을 만들어 줍니다. 그름이 있는 흙만. 예. 자, 이렇게 수박밭을 총 8개를 만들었습니다. 요 한 개에 수박을 두 포기씩 심으면 16포기를 심을 수 있고, 그 16포기에 수박을 한 덩이씩만 달면 수박, 통 큰 수박 16개가 생산이 되겠죠. 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깊은 수로가 확보가 되어 있다면 그 다음에는 두둑을 네, 최소한 20-30cm씩 높게, 이렇게 절반은 예, 왼쪽은 수박 뿌리가 자라는 구덩이가 되고요, 오른쪽은 예, 넝쿨이 뻗어 나갈 자리입니다. 즉 넝쿨을 유인해 나갈 자리죠. 그럼 이제 이쪽 사이 사이로 해서 쭉 수로를 확보를 하고 예, 여기서 물이 이쪽으로, 그리고 이쪽으로, 그리고 이쪽으로 흘러내려서 양옆으로 물이 흘러나가도록. 그래서 장마철에 비가 순식간에 억수같이 내려도 여기 있는 이 수박 두둑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그렇게 수로가 이제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깊은 수로를 주수로로 하고 요 가운데 사이사이에는 이걸 예, 보조수로로 해서 수박밭에 이제 물이 고이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부터 또 3주간 열심히 물주기를 할 겁니다. 근데 물주기는 여기만 하면 되겠죠. 예, 여기는 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바싹 말라 있어도 넝쿨이 뻗어 나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여기에 수박을 심어서 뿌리가 내릴 자리에 토양 만들기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물을 흠뻑 매일 이렇게 한 3주간 주면 멋진 토양이 만들어집니다. 예, 미생물에 의해서. 예, 그래서 제가 그러죠. 농사는 흙과 미생물이 짓는 거라고. 자, 이렇게 하면 작년에도 보셨죠? 10kg가 넘는 통 큰 수박 예, 생산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텃밭 농부와 같이 손쉽게 예, 통 큰 수박 올해도 예, 자신 있게 재배를 해서 무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먹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잘 한번 지어 봅시다. 이제까지 수박밭 만들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